안녕하세요, 서대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예고했던 대로 만 40세의 경제적 자유를 이뤄줄 서대리의 일반계좌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번에 선정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들고 간다는 마음으로 종목들을 고르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유 중이던 종목들을 압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약 22개였던 종목을 11개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11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지 알 수 없지만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일반 계좌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도 없이 꾸준히 모아갈 계획입니다. 당연히 서대리의 투자 종목이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답이 아닌 만큼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서대리의 압축된 일반 계좌 포트폴리오와 각 종목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서대리가 만 40세가 되는 2028년 말까지 일반 계좌 총자산 7억 원을 넘기는 것입니다. 7억 원이라는 계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월 250만 원씩 투자하고 연평균 수익률 12% 달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 물론 이는 이론적으로 매년 12%씩 복리 효과가 된다는 행복회로 기준일 뿐 현실에서의 주식 투자는 이 짤처럼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. 심지어 꾸준히 투자했어도 2028년에 목표 금액이 안 될 수도 있죠. 실제로 매년 상승만 하던 미국 시장은 2022년 시작부터 꾸준히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슬프게 했습니다. 올해 S&P500과 나스닥 모두 마이너스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이죠. 서대리의 일반 계좌 역시 시장의 하락과 함께하여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3%, 금액으로는 대략 700만 원 정도가 사라졌습니다. 덕분에 2022년 목표 수익은 약 2,500만 원이지만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. 이 기세를 이어서 앞으로 몇 년간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서대리 기준 11개 종목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쭉 들고 갈 종목들로 고르고 골랐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서대리가 포트폴리오를 압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우선 투자금 대비 종목수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. 2021년 서대리가 가지고 있던 종목은 총 22개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하락장을 만나면 추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많은데 추가 매수할 돈이 항상 부족했습니다. 아무래도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다 보니 20개 종목을 전부 물타기할 여력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어떤 종목이 더 빨리 회복될지 판단하고 투자해야 하는 고민을 생각보다 자주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. 기본적으로 서대리는 주가의 오르내림을 신경 쓰지 않고 수량을 늘려가는 데 집중하기 위해 월 정리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할 상황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여러 종목들의 주가 예측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종목수를 압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종목수를 줄인 두 번째 이유는 수익률 때문입니다. 시장 지수인 S&P500과 나스닥 ETF 대신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입니다. 그리고 그 수익률의 목표는 당연히 시장 지수를 상회하는 것이죠. 개별 종목과 ETF를 동시에 투자하는 서대리는 운 좋게도 2020년, 2021년, 2022년 모두 S&P500을 이기고는 있지만 달러 환율과 추가 매수할 종목 선정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심플하게 하락장에서 고민 없이 부와 QQQ만 추가 매수했어도 이 정도 수익률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.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작거나 겹치는 종목들 그리고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지만 서대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종목들을 전부 정리해버렸습니다. 그 결과 코인 포함 22개였던 포트폴리오를 절반인 11개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. 큰 이변이 없다면 11개 종목을 앞으로 쭉 유지해볼 계획입니다. 물론 11개 종목도 적은 편이 아닌 만큼 특정 종목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면 종목수를 더 압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반대로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더 생긴다면 투자할 종목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. 많은 분들께서 서대리의 연금계좌뿐만 아니라 일반계좌도 궁금해하신다고 말씀해주셔서 앞으로는 일반계좌 현황도 중간중간 업로드해볼까 합니다.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들은 서대리의 투자 성향에 따른 선택입니다.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 서대리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028년 경제적 자유 달성으로 가는 길이
엑셀 계산처럼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오히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. 하지만 결국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 바로 입금과 투자, 그리고 기다림입니다. 이 세 가지 간단한 행동만으로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쭉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채널이 고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.